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. 여러분들 독감 조심하시고, 오랜만에 좀 촬영 나왔습니다. 제가 한두달 정도 좀 푹 좀 쉬었습니다. 몸도 좀안 좋고 해가지고, 쉬셨는데, 오랜만에 또 쉬다 보니까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. 이렇게 좀 세컨하우스로 쓸수 있는, 주택세 포함이 안 되는 좀 저렴한 매물들 문의가 많이 주셨는데, 그래서 제가 조금 물건을 찾다 보니까, 좀 괜찮은 매물이 눈에 띄어가지고 오늘 좀 오랜만에 촬영 나왔고요.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억대 근린생활 시설입니다. 2억대 근린생활 시설. 그리고 양서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, 그런 세컨하우스로서의 어떤 조건이 굉장히 좋은 그런 매물이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. 그리고 주변이 전원 단지로 약간 대단지입니다. 이거 청계산의 아침이라는 단지 내에 있고, 뭐 집들이 세컨하우스가 상당히 많네요. 와 보니까 조용하고 딱 전체적으로 외진들로 조성이 된 단지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생활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, 또 2억대 사실은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뭐 단올이나 이런 데 가야지 있을까 말까 한데, 신축에다가 그죠? 어쨌든 그런 매물 바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도로가 이제 진입로인데, 단지가 전반적으로 아스콘 포장이 잘돼 있습니다. 돼 있는 상태인데, 지금 이 앞에 아직 준공 전이기 때문에, 지금 시멘트로만, 콘크리트로만 이렇게 좀 포장이 돼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. 다 아스콘 포장이 될 예정이고요. 쭉 올라오시면, 이렇게 바로 좌측에, 예, 요 부분도 바로 내 땅입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. 자, 요렇게 해가지고, 요쪽이 다. 네, 전용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여기서 우측은 이제 도로 지분으로 좀 가지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여기다 주차는 뭐한두대 정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, 캠핑카라든가 뭐 승합 차량도 충분히 주차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. 그리고 경계에 따라서 보강토 시공 잘돼 있고, 검은색 철제 펜스 시공 돼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요. 주차하시고 계단은 약한 10개, 열뭐한 두세 개 정도 계단이 좀 있는 편이고요. 대리석 석재로 이렇게 좀 공사가 돼 있는 상태고, 최근에 지금 잔디랑 뭐 조경 공사를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. 그래서 촬영을 나왔고, 자, 들어오시면 주택이 좀 아담합니다. 아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당이 좀 넓어 보이고, 우측에 이렇게 작은 텃밭, 그 다음에 야외 수도가, 여기 정화조, 이런 시설들이 한쪽에 이렇게 몰아져 있기 때문에 좀 깔끔해 보인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뭐 굴림석, 경계석으로 현무암 굴림석으로 해서 예쁘게 좀 적용도 돼 있고요. 이렇게 현무암 디딤석, 예, 그죠? 디딤석으로 이렇게 또잘돼 있습니다. 지금 잔디는 뭐 겨울철이라 예, 좀뭐 그렇긴 한데, 이제 봄 되면 살짝 올라올 것이고, 항구탱이에 이렇게 소나무도 다 식재가 돼 있는 모습, 뭐 야외 조명이라든가 이런 거잘돼 있고요. 건축물의 외관 보죠. 무난합니다. 워낙 아담한 주택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전체적으로는 세라믹 사이딩 마감이 되어 있고요. 경사 지붕, 그 다음에 2층엔 테라스도 보이네요. 어우, 너무 춥습니다. 이렇게 되어 있고, 특별한 건 없어요. 뭐 고급 주택이라고 솔직히 말씀 못 드립니다. 예, 아담한 세컨하우스로 쓰시기 딱 좋은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, 주택의 좌측 여기도 이렇게 뭐 파쇄석으로 좀 되어 있는 부분,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정면 쪽에, 이쪽에 보면 지하수 관정이 이렇게 있는데, 요 관정은 요 옆집하고, 요 옆집하고 같이 좀 공동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고, 전기세 같은 경우는 각자,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, 부담하신다고 합니다. 자, 지금 뭐 전선이라든가 이렇게 좀 나와 있네요. 외부에. 뭔가가 좀, 마무리가 안된 듯한 느낌. 다 마무리 해 주실 거고요. 뭐 외관은 요 정도,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, 앞에 이미 집들이 다 들어와 있죠? 들어와 있고, 전반적으로 이제 임야를 개발한 단지이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토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앞에 뭐 가리는 게 없어요. 시원한 조망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거고, 날씨가 흐려가지고 원래 해가 굉장히 잘 드는데, 자,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죠?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. 2억대가 말이 좀안될 만큼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바로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현관 들어온 전실 돼 있고, 신발장 뭐 이렇게 다돼 있어요. 구색은 다 맞춰져 있습니다. 그리고 삼연동 슬라이딩, 예, 슬림이네요. 이것도 좋은 걸로 하셨고, 자, 좌측에 이렇게 이제 거실 공간인데, 층공은 상당히 높고요. 이렇게 보시면
또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다운라이트로 메인 조명 없이 이렇게 좀 연출이 되어 있는 부분, 그 다음에 주방과 거실이 오픈형, 일체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정면 창호 같은 경우는 LG 하우시스 브랜드로 해가지고 손이 얼 것 같아요. 예, 창 크게 조망권 시원하게 가져가라고 창 크게 빼놓으셨고,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뭐 큰 문제는 없는데요. 본 주택은 난방 부분이 이제 전기 판넬로 되어 있어요. 집이 워낙 아담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기 판넬 예, 좀 쓰고 있고요. 아무래도 근린 생활 시설로 허가가 나 있다 보니까 뭐 사업자가 혹시 사업자를 내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예, 사업자용 전기로 해서 좀 여유롭게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 다음에 요 좁은 복도 딱 지나가면 좌측에 욕실 아담하죠. 지금 이렇게 물을 좀 쫄쫄쫄쫄쫄 틀어놨어요. 겨울이라 혹시라도 동파가 될까봐 이렇게 좀 틀어놨고, 자, 그 다음에 여기가, 야, 이 아담한 집에 세탁실까지 별도로 돼 있습니다. 2단으로 건조기까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예, 면적의 사이즈가 나오고요. 지금 계속 뭐 이렇게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데, 야, 요거까지 난 참, 요거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, 여기 보시면 물탱크실이 있어요. 물탱크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물을 지금 틀어놔가지고 얘가 계속 돌아가는 소리인데, 관정에 있는 물이 요 물탱크의 일정 수준 보시면 위에 라인이 조금만 떨어지면 이제 물탱크가 워터펌프가 작동해가지고 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채워 넣는 그런 방식인데요. 여기 전기 온수기 좀 설치 다 돼 있고, 야, 요거는 일반 전원주택 실거주 하시는 분들도 잘 안 하는, 왜냐면 돈이 드니까요. 자, 그리고 이렇게 계단 및 창고 구색은 정말 실거주용 주택처럼 다 갖췄어요.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이제 뭐 집성목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. 철제 펜스도 굉장히 튼튼하고요. 야, 이게 무슨 세컨하우스를 이렇게 또, 그죠? 올라가시면, 자, 전체적으로 2층은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거실 겸 방이라고 보시면 돼요. 여기는 이제 픽스 창도 넣어놓으셨고, 예, 조만권, 예, 기가 막히죠? 자,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돼 있는데, 이쪽을, 예, 추후에 따로 막으시면 더 좋겠죠? 아무래도 난방이나 이런 부분이 또 효율적이긴 할 겁니다. 참고하시면 되고, 여기는 커튼이나, 예, 뭐 가벽 하나 치시면 이제 드레스룸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공간도 이렇게 다 빠져 있고, 자, 2층에 이제 가장 큰 메리트는 테라스입니다. 아, 날씨가, 여러분들 진짜 감기 조심하십시오. 여기가 테라스인데 지금 이렇게만 지금 보여드릴게요. 그냥 지금 슬라브에다가 이렇게 방부목으로 다 마감이 돼 있어요. 그죠? 펜스도 다 쳐져 있고, 요 공간도 뭐 썬룸으로 확장을 하신다거나 뭐 좀 루프탑 뭐 재밌게 좀 꾸밀 수 있는 공간이 좀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. 네, 그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시면 됩니다. 예, 네, 지금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쭉 한번 내부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좀 둘러봤어요. 네,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양서면, 예, 양서면 청계리 아침이라는 단지 내에 예, 입지해 있는 예, 그런 좀 아담한 주택 좀 소개시켜 드렸고요. 정리해 드리면 2억대입니다. 금액은 2억대고 근린생활시설 허가가 나 있고요. 주택세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. 단 이제 취득세가 4.6% 정도 발생이 될 것 같고요. 세금이 좀 많아요. 어쩔 수 없습니다. 이렇게 돼 있고, 뭐 원하시면 주택으로 준공도 뭐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. 비용이 좀 들긴 하겠지만, 예, 꼭 뭐 그렇게 보통 원하시는 분은 없는데 어쨌든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방이죠. 방 1층에 방이 없고 이제 2층을 방으로 쓰셔야 되는데, 그 계단 올라가서 거기를 좀 막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뭐 슬라이딩도나 아니면 문이라도 하나 달아서 아예 막아서 독립적인 방으로 좀 쓰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. 그것도 추가 비용 아마 뭐 하시면 해주지 않을까요, 그죠? 네, 어쨌든 뭐 오늘 오랜만에 좀 촬영 나왔는데, 여러분들 좀 하여튼 무조건 독감 조심하십시오. 지금 엄청 병원에 최근 갔다 왔는데 환자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. 예, 건강 유의하시고 특히 이제 좀 고령이신 분들 어머니들 예, 조심하시고요. 어디 웬만하면 다니지 마십시오. 예, 빙판길도 위험하고 하니까. 네, 저는 또 뭐 자주는 뭐 약속 못 드리지만 뭐 이렇게 간헐적으로 이렇게 좀 매물 좀 촬영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